중국이 또 중국했습니다. 월드컵에 나가지도 못한 중국이 경기 내내 한국의 열등감을 폭발시키는 모습을 보여 외신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외신들은 실시간으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들을 전하며 중국인들의 민낯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를 본 BBC 축구 전문가들, 멋진 경기력을 펼친 한국을 위해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중국의 여론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역대급 일침을 날린 BBC 축구 전문가들의 현재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엄청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 역시 외신을 통해 전해지며 전 세계로 금세 퍼져나갔는데요. 이를 접한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인이 아닌데도 내가 다 시원하고 통쾌하다. 중국 너무 추하다. 한국의 승리를 축하해줘라. 와 같은 댓글들을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BBC 축구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한 걸까요? 자세한 내막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데도 어째서 중국 축구는 늘상 이 모양이냐 라고 외치며 월드컵 진출조차 하지 못한 자국 축구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국의 분노의 화살은 비단 자국에게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뜬금없이 한국을 물고 늘어지며 한국 축구 선수들을 비난하고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빛나는 승리를 폄하하며 본인들의 추한 열등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들은 심지어 한국 축구 실력은 최하위다. 한국 주재에 16강에 진출할 수 있을 리가 없다. 게다가 상대는 포르투갈이었다. 우승 후보로까지 논해진 강호 포르투갈을 상대로 2대1이라는 점수는 불가능하다. 한국 축구 협회가 더러운 수를 쓴 것임에 틀림없다. 라고 주장하고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포르투갈의 승리를 응원하던 중국은 한국이 0.3%라는 확률을 뚫고 승리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계속해서 현실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극심한 중국 축구 팬들은 한국과 포르투갈의 재경기를 해야만 한다. 비리가 있음에 틀림없다. 낱낱이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라며 시위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시간 3일 오전 중국의 1위 SNS인 웨이보에서는 한국 16강 진출 관련 소식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며 중국인들의 열등감을 더욱더 자극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는 한국 포르투갈 경기가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하며 중국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중국인들은 한국의 16강 진출을 축하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이를 시기하거나 폄훼하는 목소리가 굉장했는데요. 특히 승부 조작을 주장하는 이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중국인 네티즌들은 월드컵 승부 조작을 납득할 수가 없다. 포르투갈이 골을 넣을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넣지 않았다. 는 의견을 보였고 호날두가 어시스트를 한 것도 의도적인 플레이. 너무 가짜가 많은 이번 월드컵. 돈 많은 한국이 16강을 돈으로 산 것. 이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국인들 너무 못생겼다. 한국 선수들 나올 때마다 비위가 상한다. 라며 뜬금없는 인신공격을 하는가 하면 다른 네티즌들은 한국이 16강에 진출한 것은 다 중국의 김치를 먹었기 때문이다. 중국에 감사해라. 라는 어이없고 이상한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중국 전역의 이 논란은 당연히 해외에도 전해지며 엄청난 관심을 받았는데요. 납득할 수 없는 중국의 이상한 행동들의 외신들 역시 이 사실을 전하며 중국이 한국의 승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같은 아시아지만 16강에 진출한 한국, 일본과는 달리 자국은 월드컵에 진출조차 못한 까닭으로 보인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어째서 중국은 한국에게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이다. 같은 상황인 일본에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며 중국의 이상한 사회현상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승리에 누구보다 기뻐하던 BBC 스포츠 패널들은 이 같은 소식에 한국의 우승은 눈부셨다. 영화도 이렇게 감동적으로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후반 추가 시간 6분에 한국 선수들 전부가 보인 의지는 굉장했다. 선수 하나하나 특출났다. 호날두의 날카로운 공격을 4번이나 막아낸 김승규도 전반전 동점골을 만들어낸 이강인과 김영권도 후반전 골을 만들어낸 손흥민과 황희찬 가나전에서 이득점을 만들어낸 조규성과 그를 도운 이재성과 김문환 그리고 관중석에서나마 한국 선수들을 응원한 벤투까지도 어느 하나 빠짐없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우수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한국 축구 팀 전체가 만들어낸 값진 승리였다. 이를 승부조작과 같은 단어로 폄하할 수는 없는 일이다. 라며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월드컵에 진출 못해서 분한 중국의 입장은 알겠지만 이는 포르투갈도 비난하는 것이다. 포르투갈 역시 최선을 다하며 멋진 경기를 보여줬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BBC 축구 패널들은 경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에
단연코 손에 소름 돋는 패스였다. 공중에서 이 장면을 보면 무려 앞에서 3명, 양옆에서 4명, 뒤에서 1명까지 총 8명의 선수가 손흥민에게 달려든다. 축구 인원이 총 11명인데 무려 8명이나 손흥민을 제재하려 나서는 것은 그야말로 미친 견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8명을 타락박하고 슈팅 기회까지 만들어 황희찬에게 골든 패스를 보냈다. 황희찬 역시 그 기회를 살렸다. 바로 황희찬의 극장골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16강에서 가장 소름돋는 장면이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BBC는 16강 하이라이트 유튜브 영상에 한국과 포르투갈 후반전 장면을 넣으며 찬사를 보냈는데요. BBC 패널들은 경기 후 한국 축구 선수들이 들고 있는 태극기에 써져 있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Impossible is nothing 이라는 문구였다. 한국 축구를 통해 또 하나의 인생 교훈을 얻어가는 것 같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확률 0.3%를 뚫은 이번 한국 축구의 16강 진출로 우리는 인생을 관통하는 중요한 마음가짐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즐거라 예상했던 한국 축구 선수들은 9%라는 확률을 이겨내고 그야말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의 수에서 손흥민 선수의 드리블로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어 한국이 2-1로 승리하게 되는 시뮬레이션은 겨우 0.3%밖에 되지 않는 확률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놀라운 확률을 뚫고 승리를 거머쥔 한국 축구 선수들. 당신들이 바로 나라를 빛낸 챔피언입니다. 한국 축구의 16강 진출을 축하하며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